안녕하세요. 현안네 아우성 다육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어젯밤에 집에 왔는데요. 아이들을 이렇게 살피잖아요. 집에 오자마자 먼저 하는 일이 아이들을 살피는데요. 이제 아이들 얼굴이 예뻐지고 멋있어지니까 집이 보이더라고요. 화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여기 심어주면 예쁘겠다. 막 이렇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급작스럽게 화분을 바꿔줬답니다. 처음에 제가 아까 지나갔는데요. 그 아이가 뭐였어요? 오팔리나죠. 오팔리나 이렇게 바꿔줬고요. 선버스트는 이렇게 넓고 높은 화분에 목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여기다 심어줬구나. 네,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죠? 그리고 사각 화분을 제가 좋은 점을 알았어요. 앞으로는 아마 화분을 구매하면 사각으로 구매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위나 아니면 선반에 진열해 놓을 때 굉장히 편하고 멋있더라고요. 안정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 칼라 염자를 황토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사각 화분에 이렇게 분갈이를 짠 했습니다. 제가 황토분에 심어준 아이들이 몇몇 아이가 있었는데요. 일단 아이들이 적응도 하고 뿌리도 내리고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황토분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화분을 바꿔줬답니다. 그 황토분은 이제 다른 아이들한테 쓰이겠죠. 이렇게 사각 화분을 세트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고요. 이 아이는 플로레센스. 센스인데 센스라고 적어놨네요. 아유, 실수투성입니다. 이 아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요. 이긴 사각 화분은 이렇게 목대 있는 거 심어줘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창 종류도 조그만 창 종류도 심어줘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이는 비치후리데인데요. 작년이 아니네. 올해죠. 올해 여름에 이 황토분에서 적응 잘하고 뿌리 잘 내려서 잘 크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이소에서 사온 큰 대형 화분이죠. 요거에다가 분갈이를 했습니다. 저 분갈이를 할때 뿌리는 건들지 않고요. 그냥 흙 그대로 옮겨주기만 했어요. 그래서 모자란 흙을 채워줬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분을 바꿔줬거든요. 혹시라도 몸살을 날까봐 이제 분갈이 철에는 이제 확실하게 또 흙갈이를 해줘야 되겠죠. 이 아이도 다이소 화분이었어요. 대저분인데 엄청 크더라고요. 뭐 지름이 한 17, 18cm 정도. 굉장히 큰 화분이었어요. 이 화분은 제가 처음 본 화분이라. 두개 정도? 두 개? 세 개? 예, 세 개. 정조 세 개를 딱 저의 보관 창고에 저장을 해놨답니다. 화분이 있으니까 마음이 엄청 편하더군요. 유기들, 다육이들 구매할 때 걱정도 없고요. 그래서 특가 세일할 때 아니면 좀 마음에 드는 화분, 갑자기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두 개씩 사다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사각화분인데 좀 두툼하고요. 낮은 화분이고요. 이 아이도 활용도가 좋을 것 같아서 이 아이도 쌌어요. 하나에 3,000원 정도 이 정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도 몇개 색깔별로 깔별로 보관 창고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이 비인 두화부는요, 라울이었어요. 저희 집에 있는 라울, 목대 있는 조그만 아이. 그 아이를 두개큰 분에 합식을 해주었답니다.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멋지죠? 수영도 멋지고, 이렇게 엇갈려서 제가 한번, 연출 아닌 연출을 해봤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 예쁜 집이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예쁜 데 심어줬고요. 아까 말했듯이 뿌리는 건들지 않고 흙만 바꿔줬고요. 이렇게 모아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해서 제가 분갈이 장면을 찍고 싶었는데 너무 시간도 많이 잡아먹더라고요. 시간을 많이 활용해야 돼서 제가 모두 다 해놓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편집까지 하게 되었어요. 배웠어요? 저도 몰랐는데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가면서 하네요. 근데 참 재밌고 신기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할수 있는 거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렇게 이 아이 지금 세 아이네 합식한 아이 설명 못했네요. 작은 아이들 합식해줬어요. 아까 그거는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한 분갈이 분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한번 봤고요.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봐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